자 다섯 번째 마지막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총네 개의 지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개두개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요 술집이 말이에요. 주거 지역하고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술집에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시끄럽다. 라고 자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그 경영진이 고객들에게. 주의를 좀 당부하는 정숙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공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41번 문제는 ABCD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 굉장히 좀 익숙하죠 자 빈칸 자리가 지금 뭐예요 보호가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좀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전부 다 여기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considering은 뒤에 뭐가 필요해요? 뭐뭐뭐를 고려하다기 때문에 의미상, 그리고 구조상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g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능동구조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예, 타동사다라고 하는 원칙, 그, 그죠? 정보와 함께 비번을 날리실 수 있습니다.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굳이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혼돈스러워할 만한 그런 수위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 번이냐 C 번이냐인데 또 다시 예, 무슨 원칙?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해서 A 번 했으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따져 보세요. 자, be considered라고 하면 고려가 된다의 뜻이고요. 자, considerate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예,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사려 깊은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considerate, considerate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와 항상 비교를 해드리게 되는데 자, 이 문제에는 같이 없으나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구와 관련이 없다. considerate와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사려가 깊은 것이나 이것은 consider에서 나, 나온 단어는 맞아요. 예, 그런데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A번이 답이에요? C번이 답이에요? 아니, 따져보시면 되죠. 해석을 통해서. 자, 가봅시다. 자, 많은 최근에 불평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자, 단골 고객들 있죠? 다, 단골 고객들에게, 자, OV i 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접속사가 생략된 거죠. 근데 동사의 형태가 왜 비랍니까? 바로 명령 요구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가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는 자꼭 뭐뭐 하시도록 요청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당위성의 조동사 슈드가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슈드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꼭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ovi에 대해서. 오브이아가 뭡니까? 팩트인데 어떤 사실이죠? 바로 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번 하인드 레스토랑이에요. 아 그래서 레스토랑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주 공동체. 즉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이라고 합시다.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모든 고객들이 오브이아에 대해서 고려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오부 이하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부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사려가 깊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수동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a번에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부 이하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사려 깊은 배려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번이 답이고요. 자, 이 사람들이 고려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수동이 들어가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A와 C가 둘다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A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 전개, 논리 전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41번 문제는 여기까지 가고요.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아, 주거지역이 뒤에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렇게 해갖고 비즈니스가 될까요? 두 번째,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오더즈까지 자, 명사가 네개 나와 있습니다. 노이즈는 소음이고요. 라이트닝은 조명이죠. 자, 이건 ing인데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자, 물론 동명사나 분사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 i t t e r 라고 하면 1번 쓰레기, 2번에 깔개. 깔개가 뭐죠? 어, 보통 보면요. 어,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 집 안에 보면, 어, 고양이는 어, 배설물을 배출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꼭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톱밥 같은 것 혹은 신문지 따위를 많이 깔아놓으면 그걸 자기 배설물을 덮어놓습니다. 자, 그 깔개를 우리가 litter라고 얘기를 해요. 쓰레기의 뜻과 함께 깔개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때는 kitty litter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어요 키리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깔개가 되겠고요. orders는 뭡니까? 요거는 냄새의 뜻이죠. 앞쪽에 scent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함께 나와 있었는데 scent는 향기의 뜻. 자 odors는 냄새의 뜻. 요건 좀 부정적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불평이라도 동사 찾으세요. 자 will be a factor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죠? 우리의 라이 c 스리뷰예요아 liquor는 독주입니다. 술이에요. 술 술을 팔수 있는 면허증 검토에 있어서 요소가 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 주, 주변, 뒤쪽에 주거지역이 있어가고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평이라도 우리 면허갱신에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 다시 화면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 컴플레인이 어떤 컴플레인인지 설명하잖아요. 바로 get reported. 보고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바로 경찰에게 보고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없더라도 어떤 불평이더라도 자, 우리의 면허갱신에 이거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컴플레인이 어떤 컴플레인이에요? 깔개와 관련된 컴플레인입니까? 조명이에요? 아니면 냄새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소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 문장을 통해서 주거 지역 안에 지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좀 정숙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미 맞죠? 오케이 okay. 자그러시면세 번째 문제로 가셔서 자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사 및 어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달라요 품사가 자 그래서 자 어떤 품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주어와 동사가 딱 나와 있네요 대절이 나와 있고 reques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는 명사로 볼 수가 없잖아요 끝 그럼 얘가 동사면 여기 누구 자리예요 부사 자리 따라서 이 문제는 빨리 답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기 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에, 문제에 이렇게 구조와 어형의 문제가 나오면 좋죠? 왜? 해석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석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지막 문제에 어휘가 나왔는데 앞쪽 중간에 줄거리를 모르면 답을 쓸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 팁도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마지막 문제가 어형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답 A번으로 쓰시고 실제 시험장이라면 해석 없이 빨리 144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해석해 볼게요. 자, respectfully는 뭘까요? 정중하게.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뭘 요청드립니까? 모든 고객들이. 이것도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keep이 되는 것이죠? to a normal conversation level. 됐어요? 오케이? 자, 모든 그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정상적인 conversation level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그런 conversation level로 자,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k e p 은지님 자동사로 쓰였어요. 뭐할 때? 자 바로 자 when outside 바깥쪽에 있을 때. 여기 지금 outside도 여러분들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빙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뭐할수 뭐 있도록 우리가 c o n t i n u e t o stay in business. 자 그렇죠. 아 어, 사업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웃 오브가 어디에서 벗어난 상태라면 이는 그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스테인 비즈니스는 사업을 지속하다의 관용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 바깥쪽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컨뮤니케이션 레벨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 o n 이션 레벨로 그렇게 고객들이 꼭 유지가 되도록 우리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바에서 고객들에게 요구 요청하는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143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4번부터 6번까지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점포에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포가 자 고객들에게 새로운 보안 조치를 알리는 자 그럼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요.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할수 있도록? 바로, 자, 도난당한 물품입니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완전한 자세함 속에서 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자세하게 도난당한 물품을 어떻게 해야겠어요다 동사입니다. 어휘 문제죠. 자,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 통제하다의 뜻이고, describe는 묘사하다의 뜻이고, situate는 자, 위치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는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개는 문맥상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도난당한 물품을 통지해 주도록 말 되죠? 그런데요. 자, 그건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inform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래서 뜻만 알아서는 안 되죠? inform은 something의 목적을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자, 무엇무엇을 통지하다 라고 할때 도난당한 물품을, 물품을 누, 알려주다. 그죠? 라고 할 때는 반드시 of나 about가 붙어야 되는 그런 특징적 동사이기 때문에 A번은 왜안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영어의 초심자, 특히 토익의 초심자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inform은 안 되고, describe가 묘사 설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 하나가 더 있죠? 만약에 당신이 소매치기의 피해자라면 바로 양식을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양식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 도난당한 물품을 정확하게 묘사 설명을 할수 있도록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두 개가 동사고 두 개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 맞아요? 동사 자리 아닌걸요?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목적보호자리 맞죠?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허용하는 거잖아요. allow는 대표적인 오용식 동사고요. allow의 목적보호 형태는 뭐죠, 여러분들? 자, 바로 투부정사기 이 때문에, 자, 지금 A번은 안 되겠습니다. 능동수동을 따지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뒤쪽에 목적어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수동은 답이 되기가 어렵죠. 특별하게 수동, 수여동사라든가 자, 혹은, 5형식 동사가 명사를 보호로 취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는, 자, 수동구조 다음에도 명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트랙이라고 하는 건 추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4형식이나 5형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C번으로 쓰시면 돼요. 단서들이 여러 개 있죠. a l l o 목적 보호의 형태만 봐도, 능동수동은 복잡하게, 후유, 다행히 안 따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정답은 C번이 되겠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나봐요. 어디에? 점포 안에 multiple cameras가 되겠습니다. 여러 카메라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허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자, 바로 추적합니다. 움직임을. 누구의? Every visitor to our store. 우리 점포에 방문하는 자내 방문객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카메라 설치했어요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45번은 목적 보호 형태 적자라는 거자 얼라우의 목적 보호 형태를 찾는 그런 문항이어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46번으로 가시면 자 146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자, 모두 뭐죠?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먼트는 지불이고, 리포트는 보고의 뜻이죠. 물론, 리포트는 명사, 동사, 동의령입니다. 자, 티켓도 명사지만, 발권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죠. possessions는 소지품, 소유물의 뜻입니다. 자, should be secu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cur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저게 원래 안전 안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뭔가를 갖다 보장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게 뭔가를 갖다 고정시키고 동염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하게 뭔가를 보호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하다의 뜻이죠. 항상 당신의 모든 뭐뭐뭐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당신의 뭐가요? 네, 그렇죠. 당신의 소지품들이 보호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기 이 때문에 14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또 D번에다가 쓸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쓰셨죠? 오케이. 자, 이래가지고, 어, 시내에 있는 점포가 고객들에게 에, 보안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리는 자, 그럼 발표문에 146번까지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분위기 전환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 마지막 두 개의 질문 다룰 테니까 자, 그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시다. 자 후반부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지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라키산맥 근처에 있는 어떤 부동산 업체인데요. 이 부동산 업체가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업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지에 있는 어떤 숙박시설을 갖다가 좀 안내하고 알선하는 그런 부동산 업체인데 이 부동산 업체가 어, 숙박업소 있거든요. 숙박업소를 갖다가 지금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 숙박업소가 좀 독특해요. 읽어보니까. 호텔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을 갖다가 휴가용으로 이렇게 또 임대하는 자, 그런 일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 부동산 업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이해서 좀 한번 좀 뽑아봤어요. 이 질문은. 자 그래서 자그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또 구조문법 위에 세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await부터 시작돼 가지고 네 개가 다 동사입니다. 그럼 뭐부터 따져요? 수부터 또 따집시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Peaceful mount escape 이렇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자리 동사자리 맞죠 자 그러면 숫자부터 한번 갈까요 안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태 같은 경우에는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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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시간 낭비했네 그죠 결국은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아니면 should fpp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쓰지 않죠 이거는 가정법에서만 씁니다. 자, 뭐, 뭐, 했었더라면, 뭐, 뭐, 했었어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뭐, 뭐, 했었어야 하는 건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had been awai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또 과거 완료의 진행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제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니까 어떤 시제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골라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숫자부터 따져보면. 아, 숫자랑 테는 다 따져봤으니까 시제를 좀 따져보면 After가 나와 있습니다. After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뭐뭐한 이후에 빈칸합니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시제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40마일 정도를 드라이브하면 돼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는 뭡니까? 명사로 쓰였어요. 이것도 명사, 동사, 동사, 동일형이지만 어, 다음에 걸리는 건 이거죠.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거죠. Will Find가 되겠습니다. 데디아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군요. 컴마가 지금 여기 딱찍혀있는 걸로 봐서, 어, 요거는 지금 요 앞쪽이 지금 부사구예요 그리고 a 프터는 이제 전치사로 쓰였다.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자, along interstate 70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도로 이름이에요. interstate 니까 주간, 주와 주사이의 고속도로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서, 자, 겨우 40마일 정도를 운전해 간 이후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드라이브가 만약에 동사라면 앞쪽에 이 녀석이 주어가 됐겠죠? 그러면 40마일이 운전한다의 개념도 말이 안될 뿐더러 40마일이 주어면 뒤쪽에 S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드라이브는 명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간 이후에 덴버에 사는 주민들은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뭘 발견하게 되죠? 자, 발견하는 시점이 미래라는 거 기억하세요. 뭘 발견하는 것이죠?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마운트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요. 마운트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동사 자리가 이미 확보됐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둘다 다 뭡니까 복합 명사입니다. 마운트라고 하는 것은 산의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르다의 뜻이 있어요. 이스케프는 이 탈출하다의 뜻이 있고 당연히 명사로는 휴양지의 뜻이 있겠죠. 산 속에 있는 그런 평화로운 이런 휴양지가 어떻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자 in their backyard. 자 휴양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예요? 빌려주려고 하는 그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이 어떻다고요? 자뒷 마당 있죠. 뒷마당에 기본적으로 뒷마당에 뒷마당에서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그런 어떤 에, 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휴식처 있죠. 자 바로 escape는 휴식처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휴식처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기,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Basically in their backyards 가 되겠어요. 그니까 그곳이 주택이니까 바로 뒤에 가면 뭐예요? 그렇죠. 이런 곳 휴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휴식처가 자,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 주, 주택 뒤쪽에는 그냥 마당이 있고 끝인데 이 뒤에 라키산맥이 쫙 펼쳐진 거잖아요. 콜로라도는 라키산맥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이 뒷마당에 이런 휴식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정법이 굳이 나와야 되거나, 과거에 이미 기다렸거나,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 사실을 awaits로 받아서 쓰시는 게 맞아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mount escape 같은 경우에는, 자, 문맥상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용한, 자, 그런 산 속의 휴식처가, 자, 그들의 백야드에서 기본적으로, 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참고로, await라고 하는 단어는 문어체적인 표현인데요. 얘는 a가 바로 오지만, 똑같은 wait는 어떻게 되죠? for a. 이렇게 쓰는 단어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어법 문제로 바꿔서, 뒤쪽에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기에 뭐가 같이 온다? 웨이트가 같이 오면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만약에 f 가와 있으면 여기다 써야겠죠 그때는 이해됐죠?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된바 있으니까 await는 정상적인 타동사고, wait는 타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전치사 f 를 붙여서 써야 하는 자동사로만 써야 되는 동사다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 그래서. 아, 고속도로를 따라서 40마일 정도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반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쓰시는 게 맞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48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exhibition부터 시작해서 connection까지 의미가 서로 다르죠? 전시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hibition. destination은 목적지죠? competition은 경쟁입니다. 자 커넥션은 연결이죠. 자저네 개를 놓고 적절한 어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예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Rocky Mountains는 어떻게 됩니까? Highly desired. 대단히 열망되는 자뭐뭐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Rocky Mountains가 주어고 비동사의 보호가 명사라고 한다면 Rocky Mountains를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Rocky Mountains가 전시회예요? 경쟁이에요? 아니면 자, c o n 연결입니까? Rocky Mountains는 장소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목적지다. 자, For Vacationer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여기저기에 자, Around은 여기서 근처에 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여기저기에 휴가자들을 위한 굉장히 열망되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Those of you, 당신들 이라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당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Luckily to live in Colorado.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당신들은 말이에요. 자, 어, 어떻게 돼요? 유이, 당신들만이 유일하게 자뭘 가질 수 있어요? Short drive. 짧은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어요. 짧은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간단히 운전해서 갈수 있습니다. 당신들만이. 뭐하기 위해서?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에 접근합니까? 자, 모든 우아함. 글로리는 영광, 우아함 그런 뜻이죠. 자, they off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ocky Mountains가 제공하는 자 그런 어떻죠? 네, 영광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우아함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Short drive만을 자 당신들이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데 멀리 가지 마시고, 자, 콜로라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여행을 좀 오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비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end 이하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세 번째. nearby부터 시작해서 again까지. 이거는 다 부사일 수 있죠? nearby는 이제 형용사로서 근처의. 자, 부사로서는 인근에. 라고 하는 부사도 됩니다. promptly는 잘 아시지만 어휘문제로 나오건 아니면 어형문제로 나오건 뭐 거의 99%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연결 부사입니다. 자, again은 다시 이렇게 되겠죠. 다 부사예요. 자 해석하고 답 쓰면 되겠습니다. comprehensive는 별표 자, comprehend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하다의 뜻이 아니죠. 이것은 광범위한의 뜻이니까 extensive와 동의하다. 광범위한, 자, vacation rental realty company 가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는 어떤 회사입니까? 광범위한, 자, 휴가 rental. 렌탈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잖아요. 그죠? 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휴가용 임대 부동산. realty는 부동산. 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제공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o 노미는요 여러분들 명사로 사용되게 되면 경제의 뜻도 있지만 어, 값이 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좌석을 얘기할 때도 이 y 노미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경제 좌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값이 싼렌 l 즈의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값싼 렌탈을 제공하는 데특화되어 있는 자 바로 휴가용의 자 그런 임대 부동산 업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렌탈을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프로바이딩에 걸리는 거네요. 요 지역 사람들, 콜로라도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must act blank.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properties. 자, properties는 여러 뜻이 있죠. property가 원래 특장점의 뜻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부동산의 뜻과 자, 특히 건물의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건물들, 다시 말해서 임대형 건물들이 고우 퀵으꽤 퀵, 빨리 갑니다. 빨리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빨리 임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재빠르게 당신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광고의 말미는 촉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촉구할 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행동을 좀 옮기셔야겠어요. 자, 이유가 바로...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소개 자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서둘러주세요 라고 하는 당부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세 번째 지문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지문으로 가보시는데요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이 살수 있는 어떤 에 약을 갖다가 판매하는 제약사가 있어요 그 제약사가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자첫 문제부터 보시죠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오브가 나와 있고, 자, 요거는 형용사니까 빼고, 리딩도 형용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원오브가 나와 있으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뭐뭐 중 하나니까 여기 복수명사 나와야 되죠. 자, 복수명사 아닌 애들 지우세요. 됐어요. 자, d i s t r i b u t o r s 라고 하면 자, 유통업체 혹은 유통업자들 혹은 배포하는 사람들, 회사들 을 말하죠. d i s t r i b u t i o n s 는 당연히 행위 명사입니다. 자, 배포 행위들이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Medpros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이 회사는 행위 중 하나입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우리는 자, 유통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Over the counter medical p r o d u c t s 가되겠어요 over the counter라고 하는 것은요. 처방전이 없어요. 카운터 너머로 그냥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의학 쪽에 over-the-counter가 사용되면 네. 자 규제 없이 그냥 카운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뜻이에요. 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주식으로 따져서 over-the-counter shares or stocks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건 뭐예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할수 있는 자 장외 주식을 우리가 over-the-counter stocks라고 합니다. 자 아까 오버더 카운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별다른 규제나 규정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면 처방전 없이 쓸수 있는,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버더 카운터 메디컬 프로덕트라고 하면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자 그러한 약품 있죠? 약품의 유통업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제약사는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제약 유통사가 되겠네요.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A번에 쓰셔야 해요. 두 번째. rates부터 시작해서 request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런데 hour가 나와 있고 여기는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사로서의 가능성이 없죠. rates는 명사로 쓰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죠? 요금. attempts는 시도. goals는 목표. 자, request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당신이 또뭘 발견하게 될까요? 이게 광고니까 특장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바로 앞에도 무슨 특장점이 하나 나와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또한 당신은 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뭐뭐뭐가 very competitive.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의 뭐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시도가 경쟁력이 있어요. 요청이 경쟁력이 있어요. 목표가 경쟁력이 있어요. 요금이 경쟁력이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살펴보시면 바로 앞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배송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약을 주문하시면요. 집에까지 배달해드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가격 말고 또 하나의 경쟁력은 뭐겠어요? 아, sorry. 자, 그런 배송 특 특... 특별한 배송 서비스, 집까지 배달해 주는 특별 배송 서비스 말고 지금 또 하나의 특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요금과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문맥상 맞죠. 그죠? 자, 그래서 151번의 정답은 A번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시면요. 자, 요거는 이제 l y 부터 시작해서 스틸까지 다 부사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더라고 하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 의 혹은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자, 또한 부정문에서만 쓰고 문장 꼬랑지에서만 쓰지만 부사로서 또한 역시 뭐뭐 하지 않는다 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either a or b도 있죠. c 번에 이번은 even, even은 어떻습니까? 부사로 사용되면 이때는 뭐 뭐조차도라는 강조 부사인데 얘는 형용사와 동사로도 쓸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스펠만 똑같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등한 이런 뜻이고요. 자, 동사로는 평평하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스틸은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통과. 그럼 여긴, 여긴 누구 자리예요 자, 도,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니까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 맞네요? 자, 그럼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면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여러분들이 제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더는 보자마자 안 되겠죠? 문장 꼬랑지에 부정문에서만 쓰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No matter how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접속사죠? 네. 얼마나 많은 주문을 당신이 완료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in a s i n 입니다한달 안에. 자, 당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you will receive one bill. 그렇죠. 비교해 보세요. 100번을 주문하든 200번을 주문하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당신은 한 장의 뭐뭐만을, 청구서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한 번만 청구서를 받게 된다가 문맥상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자신이 가진 특장점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했네요. 첫 번째는 어, 집까지 배달해드려요. 자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러 번 주문을 하시더라도 여러 번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모아서 막판에 한 번만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특장점이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52번까지 자,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오늘 그 52문항을 또다 풀어봤는데요. 자, 이 안에서 이제 많은 구조문법 어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다섯 번째 강은 이제 그 저희가 오늘 다섯 강 강의하는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을 했듯이 자리를 옮겨서 오늘 강의에 대한 전체 평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다섯 강의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어, 뭐, 글요 영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과정 하나 하나가 좀 힘들 수 있겠죠. 예, 네, 틀림없이 그럴 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 이 영어를 내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하는 과정이 또 즐거울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활용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라도 한번 써먹고, 혹은 뭐 바이어가 와서라도 한번 쓸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점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또한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흥미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지구력을 끌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자 결국은 계속 매사에 배알이 꼬이는 거죠. 불평불만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성취와 자,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마음가짐들 여러분들 잘 정갈하게 잘 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이번 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 매달 더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하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와 함께, 자, 여러분들 토익점수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